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님이 바라는 거 있다면은 돈도 명예도 큰 절도 아닙니다. 오직 건강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광명진원을 1080독을 올려놨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그걸 언제 다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장거리 여행을 하시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시고 할 때 틀어놓고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겁니다. 예. 또 시간 되는 대로 듣다가 또 끄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사람은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뒤따라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모르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유쾌하게 일해 봅시다. 우리는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자신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실력입니다. 이 재산을 마음껏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안목을 넓혀가면 지혜가 생기고 운수도 열리게 됩니다. 쉬운 일만 하고 힘든 일은 멀리하면서 하나라도 더 얻고자 연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라는 바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부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부터 편안하게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눈물 지을 때도 있고 한숨 쉬울 때도 있는데 그 눈물과 한숨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가한 사람과 바쁜 사람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바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쁠수록 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심부름을 시켜도 바쁜 사람한테 시켜라 그랬습니다. 노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키면 노는이라고 심부름을 하질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의 대가로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심신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생활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 좋은 일이든 아니면 싫은 일이든 일이 닥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절제와 극기와 근면과 의지력과 즐거움과 만족과 많은 이익이 파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자신의 신념과 지혜를 믿고 끝까지 분투 노력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일을 해야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 앞에서 절대 짜증내지 맙시다. 일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비극이고 제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의 깊고 얕음을 잘 헤아려서 분수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허욕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3배 이상의 노력을 바쳐야 합니다. 남만큼 노력하면은 남만큼은 될 수가 있겠지만 남을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직업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 일 속에서 보람을 찾고 그 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은 하이에나처럼 남이 일한 대가를 빼앗아 먹는 것과
급사한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면 파지라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과 활동 속에 건강 비결도 들어 있습니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잡념도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지고 악몽도 꾸질 않습니다. 일 속에서 성취와 축복과 고민 해결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불려의 항십그칠팔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천하의 모든 일이 십중칠팔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실 때는 진지하게 하셔야지 미치광이 나물 캐듯이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서두르면 소홀하게 되고 작은 이익에 눈을 뜨게 되면 큰일을 놓치게 됩니다. 벼룩처럼 날뛰는 사람은 천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우직하게 황소처럼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갔을 때 천리를 갈 수 있고 평생을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일수록 어렵고 어려운 일일수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영에 들떠 남보다 월등하게 잘 사는 척 과시하지 말고 잘 사는 척 과시하고 날뛰게 되면 고달픈 인생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 못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지런함은 번영의 열쇠이고 게으름은 쇠망의 열쇠입니다. 오늘 내가 좀 가난하면 그 가난을 한탄하지 맙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의식주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좀 더 비싸게 소비하고 있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김밥이나 라면이나 짜장면 먹는 그 차이고 부자들이 고급 승용차로 이동할 때 우리 서민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이 갈 곳을 다 못 간 것도 아니고 굶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난하고 곤란한 것은 풍요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믿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품을 선하게 진지하게 순화시켜가면서 자기 분야에 많은 공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에게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월 소득 중 자신의 월 소득 중 3%는 자기 개발, 자기 교육에 투자를 하십시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월 매출액의 3%는 사원들 교육에 투자를 해줘야 발전을 합니다. 자신을 큰 제목으로 키워서 자기 분야에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보다 바르고 강한 거목으로 키워나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나무나 새들, 벌레들, 미물들도 오직 제 힘으로 집을 짓고 제 힘으로 먹이를 잡고 종족 번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은 생즉학이다 그랬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를 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비상한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내일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드는 사람은 퇴보가 없습니다. 스님은 한평생 부족한게 많기 때문에 한평생 배움의 끈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우열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걸 배우지 않은 것도 죄악이고 아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도 죄악이고 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 무적이라 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배우려고 드는 사람이 되어야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할머니 두 분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래요. 4살짜리 손자하고 저녁을 먹다가 아이고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섰대요. 그래서 저리 가니까 4살짜리 손자가 부릅니다. 할머니 왜? 좀 더 처먹어라. 좀 많이 처먹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참 아이들 듣는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평소 입 습관이 그렇답니다. 많이 처먹어라. 그만 처먹어라. 더 처먹어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 하신 말씀이 또 걸작입니다. 4살짜리 그기도 손자를 이렇게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가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3일간을 그 손자의 외갓집에 외할머니한테 맡겼대요. 그런데 3일 만에 손자가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할머니가 아가야 이제 할머니하고 자자 그러면서 불을 다 끄니까 이 아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왜 안 자고 지랄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똑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 청소년들이 스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론부터 말해 줍니다. 살고 싶거든 공부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가 일자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 일자리는 소득을 결정을 합니다. 그 소득은 의식주 환경을 결정을 합니다. 그 의식주 환경이 건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 건강은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좋은 기업 들어갈 거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소득이 많을 거고 몸도 좀 편하면서 소득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고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고 소득이 낮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그 건강은 생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살고 싶거든 공부하라는 겁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든 재벌회장이 되었든 천하 장사가 되었든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남들의 3배쯤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나무나 썩은 나무로는 도장을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이 비어있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썩어있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하나의 동물적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육을 통해서 이 정도의 인간이라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교육하는 이 두 자를 빼버리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거쳐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놔도 인간 구실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등불을 밝히는 희망입니다. 지금 내가 미꾸라지 신세다. 참 어렵다. 그러면 자기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용으로 변신해서 등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 용사가 되어봅시다. 누구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생각이 맑고 넓어서 거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무지개를 손으로 잡겠다 설치지 말고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의식이 사람 잡는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더 잘 살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법문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